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볼까요? 5번.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해제된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4번인데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이 되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은 표시돼도 취소할 수 있고 표시가 안 됐더라도 유발됐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4번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에 동계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18번입니다. 갑은 병을 대리인으로 하여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장을 경영하는 매수인 을은 그 토지를 공장을 건축할 계약이었으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이죠. 일단 1번. 병이 허위로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격 을에게 시가라고 하였어요. 그럼 이것이 사기가 될까요? 아, 우리가 사기가 되려면 기망이 있고 그 기망이 뭐 해야 돼요? 위법해야 되거든요. 단순히 가격이 높은 가격을 부른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미성년자 병이 갑과 을의 계약 체결을 대리한 경우 자 미성년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을은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을은 설령 계약 전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자 이건 뭐냐면 중과실인데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중과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과 을의 계약은 목적이 불능한 법률이면 당연히 무효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5번 병이 을을 협박하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리인이 제3자가 대리인이 강박을 했다면 뭐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강박을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집니까?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답은 5번이네요. 19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죠.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죠? 표호자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하죠? 상대방이. 따라서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누구죠? 표의자를 말하는 거죠.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X가 되고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 목적물인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 Y토지를 표시했어요. 오표시 무효 원칙이죠. 무슨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입니다.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다. 이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질문도 봐야 되겠네요. 자,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 등기가 원인 무효인 것을 밝혀졌다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까?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20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처럼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한다. X죠. 중과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상대방이 입증하지만 착오다, 중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누가 입증하냐면 표의자가 입증할 문제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시가,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없죠? 취소할 수 없죠.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죠. 자, 왜냐하면 동기가 표시가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가 돼요? X가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뭘 해쳐먹었어요? 이용해 쳐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21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있는데 자 우리가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돈을 빌렸는데 그 인간이 사채업자인지 아닌지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계약 내용대로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채권하면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업자임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채무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소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인 겁니다. 물론 만약에 이자가 너무나 비싸가지고 경제적으로 불리익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그 사람의 직업이 사채업자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고 맞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그 취소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손해의 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 맞네요. 그죠?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 원인으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익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에 서명한다는 착각으로 연대보증서에 서명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해설에 나와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기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담보 책임과 착오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2번입니다. 다음 중 동기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4번이 답이죠. 자, 왜냐하면 동기가 표시만 되면 돼요. 뭐까지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X.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이 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23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건축법의 제한으로 전원주택을 짓지 못하게 된 경우.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1번은 맞네. 1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 이상이 하천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뭐가 있는 겁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주의하시는데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서 뭐할수 있냐면 배제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계약 당사자 사이에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한 경우 표유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부동산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5번입니다. 건물 및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 지분이 다소 부족해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지의 지분이 다소 부족하면 이러한 근소한 차이도 매매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넘기셔서 24번이죠. 갑은 그린벨트로 규제를 받고 있는 공공시 소재의 을소유 토지 100제곱미터를 그린벨트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 병의 말을 믿고 시가보다 높게 1억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갑이 을가체결한 매매 계약에 관하여 틀린 것은인데,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면 뭐에 관한 착오죠? 동계 착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시가보다 높게 샀죠? 그러면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는 뭐죠? 동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거죠. 1번. 갑의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 2번. 갑은 담보 책임을 이유로 을에게 매매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면 뭐할수 있겠어요? 해제할 수 있겠죠. 3번. 만약 병이 위 사실을 알면서도 갑에게 기망행위를 한 경우,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갑은 을이 병에 사기의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의사표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4번, 갑은 병에게 불법 행했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잠깐만요. 아, 그죠? 왜냐하면 중급자 병이 속였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말을 믿고라고 나와 있죠. 4번도 맞는 질문이고. 5번. 갑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중 을의 담보 책임과 사학에 의한 의사 표시가 경합될 때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설 팔레테두이다 X입니다.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죠. 답은 5번이죠. 2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틀린 것을 찾는데 답만 보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답이죠. 차고의 존재 및 그 차고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차고를 한 자의 상대방이 진다. X. 중요 부분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입증합니다. 상대방은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인 거죠. 답은 4번입니다. 26번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차고가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차고 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죠. 차고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4번,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에요. 그럼 요거죠.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뭐가 되죠? 위법한 강박이 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7번,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죠. 8번,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틀린 것은 니은 니긋해서 2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27번이죠.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위법한 강박이 되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위법하여야 하고요. 3번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상품이죠. 그러면 비난받을 정도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얘기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위법하고 뭐가 돼요? 사기가 되기 때문에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고지한 상품 선전행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자, 침묵. 아무 소리 안 하는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필요하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더라도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시가를 알려줄 뭐는 없죠? 고지 의무는 없죠. 5번,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란 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던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X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알았던 경우에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갑은 A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건물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 그러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친 거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2번을 보시면 1번부터 보시면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또 2번 만약에 이 사람이 대리인이라면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A가 을의 대리인이었다면 을이 선이 무과시더라도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자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고 무과시여서 취소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만약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4번은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요.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양도한 경우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X 사기 강방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합니다. 답은 2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뭐 형법과 민법은 상관이 없거든요. 따라서 1번 사기를 당한 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사기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적으로 사기죄로 처벌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사기를 이유로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형사적인 것과 민사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죠. 30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 자 착오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번 가족법상 행위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 민법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번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고요. 5번 통정어의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5번도 X가 되는 거죠. 31번입니다. 옳은 것을 1번이 답이죠. 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의사무능력자와 다름이 없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입니다. 넘겨보시면 3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해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를 이유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은 유효하다. 오죠? 왜냐하면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2번 갑이 착오에 빠졌으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오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3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해요? 그럼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으니까. 추인에 의해서도 계약이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과 을사의 계약이 통종허위 표시예요. 그럼 통종허위 표시는 뭐죠? 무효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유효함을 전제해요. 다시 말하면 통정의 표시는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라는 겁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의 대리인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사기 쳤는지 않든지는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고요.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33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수령무능력자니까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제한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의사표 효력 발생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따라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사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외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답장.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이므로 4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도 뭐죠? 발송한 때 발신한테 성립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X입니다. 물론 임의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도달한 때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34번이죠. 1번이 답이죠. 뭐 안 풀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에 대해서만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고요.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3번을 보시면 제한 능력점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의사표 효력 발생 시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넘기셔가지고 3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자, 공시송단을 언제 하냐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단하죠. 따라서 의사표시자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해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단할 수 있으니까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7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성년후견심 개시 심판이 있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하기 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을에게 도달이 되면 정상적으로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의사표를 수령한 을이 수령 당시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을에게 뭐가 없습니까? 수령 능력이 없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뭐가요?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을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안 떼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갑의 의사표시는 피성년후견의 의사표시므로 당연 무효이다. X 표호자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을은 의사표시 수령 당시 미성년자이므로 갑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수 없다. X죠.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번, 갑의 의사표시는 을의 법정대리인 병이 도달을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 맞네요. 4번, 갑은 그의 의사표시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번, 갑이 피성년후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을이 알았을 경우에는 갑의 의사표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X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입니다. 자, 이제 대리입니다. 대리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아주 많이 냅니다. 기본적으로 세 문제씩은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총칙에서 6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리에서 문제를 좀 많이 내는 편이고요.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기본학의 문제입니다. 1번.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의 경우에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법률 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된다. 5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법률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다만 그 효과가 누구에게?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2번,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요. 3번,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에 적용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데,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결정은 누구만이요? 오로지 자신만이 할수 있는 거죠. 4번,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X죠. 대리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사실 행위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리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는 않죠. 5번, 사절은 효과 의사를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야 대리인이고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주거나 표시해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거죠. 2번입니다. 대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죠. 일단 대리권의 범위에 관련해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경우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할 때 대리인이 뭐할수 있느냐? 가능한 거. 첫째,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주는 거예요? 연기해 주는 것까지 가능하죠. 그렇지만
불가능한 거, 못하는 것이 뭐냐?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주는 건 가능하지만 대금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든 뭐 해줄 수는 없죠?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18조입니다. 대리권이 있긴 하지만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이 사람 뭐 할 수 있냐? 보전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처분 행위는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 속에 뭐가 들어가죠? 임대가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 거의 뭐 무조건 시험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1번. 계약을 상대방의 의견을 수령할 수동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죠. 2번.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나 그 이행기를 연기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X죠.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지급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죠. 2번이 답이죠. 3번. 본인을 대리하여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경락을 받은 대리인이 그 경매 절차의 취소 절차에 동의해 주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옵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는 없죠. 4번. 계약을 체결할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5죠. 다시 말하면 3번과 4번은 이미 대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습니다.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대리인이 예금을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농지를 대지로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명백히 뭐 하는 거죠? 성질이 변하는 거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고, 5번에 나와 있는 건 명백히 성질이 변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3번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용 계량행위고요. 보존행위는 그러한 제한이 없죠. 말장난이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나머지 것들. 2번. 가옥을 수선하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 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보존행위죠. 왜냐하면 냅두면 부패해서 없어질 거니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돈으로 바꾸는 거고. 미등기 부동산의 등기 등은 뭐죠? 보존행위겠죠. 3번. 물건의 임대 가능하고 금전의 이자부 대여도 이용행위로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옥의 부가실의 설치나 무이자를 이자부로 전환하는 것은 계량행위로서 가능하고, 5번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니까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4번 대리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라면 무효가 아니라 묶어내리거든요. 다만 조심할 것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대리에 대해서 쌍방대리라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이니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입찰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쌍방대리죠.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갑으로부터 갑 소유 부동산의 매각에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스스로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기계약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므로. 3번, 위 2의 경우 을이 매수인이 되는 것을 갑이 허락하였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다만 공동으로 하라는 제안이 있으면 특별히 공동으로 해야 되는 뭐가 되죠? 공동대리가 되는데, 공동대리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냐면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4번, 수권행위에서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한 때는 수인의 대리는 뭐는요? 능동대리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5번, 등기 신청은 쌍방대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무사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세 5번이죠. 이것도 꼭 암기해야 되겠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3번, 4번, 본인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는 뭐가 아닙니까?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참 잘 냅니다. 6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죠? 그때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는 무효로 추정한다. X죠. 무효, 유효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1번, 본인을 위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의미다. X입니다. 본인을 위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뭐죠?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의미하죠. 3번, 대리인이 마치 본인 자신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표기한 경우, 자, 본인을 사칭한 것이 현명이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도 유효한 현명이죠. 그럼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고,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본인을 사칭하는 것도 유효한 뭐가 되죠? 현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의사 표시가 합치됐는지 불일치됐는지 여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대리행위에서 의사 표시의 불일치 여부는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죠?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데 유의하실 것은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따라서 5번, 본인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리인의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확히 뭐죠? 맞는 점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법정대리는 복대리를 자유롭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또 책임은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법정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으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2번.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3번. 이미 드린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점에서는 특색이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므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고요. 5번.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8번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으므로 본인의 주의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무권대리에게는 일단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므로 2번 무권대리인 체결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나 거절 전에는 유동적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럼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철회 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4번 본인이 추인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따라서 본인이 이행하거나 별말 없이 이행을 수령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묵시적 추인이 되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본인이 수령했더라도 뭐가 됩니까? 추인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무권대리인의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군 추인 여부 확답을 체고할 수 있고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X예요. 일단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이게 X죠. 감 잡히시나요? 자,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은 뭐가 돼요? X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가 아니라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 발신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이죠.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을 얻거나 또는 진실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누가 책임져야 하죠? 무권대리니.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든가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확히 맞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무권대리에게 추인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무권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이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가 되고요.
4번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도 있고 철회할 수 있는데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하고 올 수 있고요.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에게 대리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본이 되어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할 수 있으므로 철회는 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은 당연히 X입니다. 10번입니다. 갑의 부동산을 협의 무권 대리인 을이 선의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의 확답을 최고했을 그 기간의 확답을 바라지 않았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확정이 되죠. 따라서 병은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되겠죠. 2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은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도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건 가능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게 그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병은 추인의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병이 적법하게 계약을 철회했어요. 철회했으면 이제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은 계약을 추인하여 병을 상대로 계약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철회가 됐다면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고요. 5번 묵식 추인이 되려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는 것만으로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추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5번 갑의 을에 무권 대리인이 돼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냐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실만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네요. 11번입니다. 표현 대리관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은 무제한입니다. 따라서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 행위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넘으면 그때는 뭐로 바뀝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되므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 행위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란 경우에도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들이가 성립되므로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선이 무과실을 말하고요. 언제를 기준하냐면 대리행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 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어야 표현들이 성립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있어서 정당의 이유의 존부는 언제죠? 대리 행위 당시의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판단해야 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한 표현들이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5번인데 자 우리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요 그것이 보존행위든 그것이 관리행위든 그것이 처분 변경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총유물에 대해서는 대표자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
관리행위도 사원, 처분 변경도 사원청의 결의. 따라서 대표자에게는 청유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어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뭐가 될수 없습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5번.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성립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12번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5번이 답이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 유무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대리행위 시. 대리행위의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X죠. 누굽니까? 상대방이 선임 부과하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이제 실전 예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